사람이시죠? 와, wow, this is mine. 와, it's too much. 와. Wow. Yeah. 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무더위를 싹 날려드릴 수 있는 시원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아주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일본 오리콘 차트를 석권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7월 3일 일본 싱글 앨범인 Lights, Boy with Love를 발매했는데요. 이 발매한 첫날 46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오리콘 정상에 등극했다는 기쁜 소식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이 Lights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913만 건이 넘게 조회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서 천만 건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방탄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방탄밖에 없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오는 6일과 7일 오사카에서 그리고 13일과 14일 시즈오카에서 러브 유얼셀프, 스피크 유얼셀프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투어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시원한 뉴스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몸을 더 많이 움직이시고 운동하셔서 힘차게 화이팅 넘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